예, 안녕하세요. 아웃와인 환약과입니다. 저희 아웃와인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이제 이렇게 뒤에 라인만 봐도 이제 어떤 차량인지 아시겠죠. 해당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4세대 카니발이에요. 현재 저희 아웃와인 뭐 본점부터 해서 전지점에 카니발 차량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차량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아빠차로 많이 불리죠. 아빠차, 그리고 가족형, 보통 한간에는 예를 사면 운전기사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해당 차량은 지금 저희 아우터하임의 세라믹 오리지널 시공하고 휀다방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공도 다 해놨고 지금 하부에 탈거한 부품들만 장착을 하면은 출고가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도 이 해당 차주님께서 실제 이 차량이 지금 보면 임판으로 왔잖아요. 신차 검수라든지 검수 작업을 저희가 무상으로 다 해드리는데 검수 작업을 다 끝냈고 이러한 작업을 했지만 실제 차주님께서는 해당 차량 한 번도 못 봤어요. 바쁘셔서 차량이 탁송 왔을 때도 못 보셨고 결국은 이제 작업 끝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내리고 나면 작업한 것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나마 차주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판 넘버가 이렇게 있는데 임판 넘버 보시면 차주님께서 아 이게 내 차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공이 된 상태예요. 이 휀다 세라믹 오리지널을 시공하시면 여기 이렇게 엣지 끝부분까지 시공을 합니다. 이렇게 엣지 끝부분까지 시공을 하는데 이렇게 이 도장이 들어가서 실러가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시공을 해요. 실러 끝부분까지, 실리콘 끝부분까지 시공을 하고 여기 핸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재진 매트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쪽도 한번 볼까요? 재진 매트 이렇게 넓게 붙어 있잖아요. 손바닥보다 더 크게. 아이고. 재진 매트를 보면은 한 요렇게 크게 붙이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 재시공차 시공을 하고 저희 아우터하임의 세라믹 오리지널을 재시공하러 들어온 펜다 방업을 했던 차량들을 보면 보통 재진 매트를 이렇게 붙여놔요. 손바닥보다 더 작게 몇 개. 그리고 뭐 그거는 거의 뭐 저거라고 봐야죠. 퍼포먼스 보여주기. 왜냐면 이 재진 매트를 붙이는 거는 차량의 진동을 잡기 위해서 붙이는 떨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작게 붙여도 안 되고 그런다고 완전히 다 꽉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금방 보신 것처럼 이만큼씩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두껍죠. 왜? 철판이 여러 장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얇죠. 얇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부분들 얇아요. 근데 이렇게 이 재진 매트가 들어가고 나면은 두드리면 소리가 같아지죠. 소리가 달라집니다. 원래는 얇아요. 그래서 핸다방을 할 때는 적절하게 제대로 자재를 아끼지 말고 그런다고 너무 과할 필요도 없지만 적절하게 제대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재진 매트도 그렇고 재시공차가 들어온 차량들을 보면은 그냥 너무 퍼포먼스로 이렇게 고수돗장 같은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고수돗장 화투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핸다방을 하고 수십만 원 받았다라고 그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이렇게 볼트류 있죠. 볼트류 은색으로 다 보이잖아요. 이게 원래 은색이 아닌데 저희가 작업을 하기 전에 세라믹을 시공하기 전에 알루미늄 코팅을 하고 마스킹 처리를 한 다음에 세라믹 시공하고 마스킹을 뗐기 때문에 이게 순정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전자장비류, 커넥터류 요만큼 정비를 혹시라도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빼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 마스킹해서 이렇게 돼 있죠. 볼트를 풀려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돼 있죠. 요런 부분들만 빼고는 정확하게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들어 올려서 하부를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물론 여기에 커버류가 있다라고 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커버류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 노출인 거고 저번에 저희가 올려드린 그 카니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돌토돌한 거 있죠. 여기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오돌털털한 거 있죠. 요거는 순정이에요. 순정으로 여기만 발라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나왔어요. 순정으로 우레탄이 제조사에서 발라져 나온 거고, 여기는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을 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순정 제조사에서 나올 때 이 우레탄이 여기까지 다 발라져 나온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추후에 5세대 카니발, 5세대 카니발로 풀체인지가 될 때는 이 우레탄으로 좀 이렇게 좀 싹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입니다. 어찌게 됐건 세라믹 오리지널로 전부 다 마감 처리 해놨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볼게요. 아, 이런 거는 이너왁스입니다. 지금 이 부품률 안에도 이너왁스를 저희가 쐈기 때문에 이너왁스가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물이라든지 액체 같은 경우는 높은 곳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낮은 곳에서 어떻게 위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 부품류 안에도 이 통 비어 있거든요. 사실 부품류가 통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도 이너왁스를 다 시공하면 이렇게 흘러내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뒤쪽 로암, 리어 쪽 로암들 다 시공을 해놨고, 이렇게 쇼급 쇼바들 이런 부분들 마스킹하고 커버링 처리를 해야 이렇게 순정으로 나옵니다. 특히나 일반 제품들로 그냥 뭐 떡을 여기에다가 막 그냥 칠했어요. 막 붓으로 발랐든 쐈든. 근데 이런 부분들에 흙모래가 끼게 되면은 찢어질 수가 있어요. 왜? 유압류 안에는 고무바킹이 있어요. 고무바킹이 찢어지면은 찌그덕찌그덕 소리 나겠죠? 당연히 흙모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리고 고무바킹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마스킹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저렇게 저기 안에 커넥터 있죠? 여기 보이세요? 커넥터? 이 부분만 저희가 마스킹 딱 해놓고 나머지 시공을 해놨죠. 이렇게 이러한 디테일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적으로 시공을 안 하는 곳이 많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어떤 업체들은 시공할 때는 내 차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우터하임이 항상 정직한 아우터하임이라는 네임을 쓰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내 차라는 마음으로 항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주님들이 저희 아우터하임을 찾아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이 세라믹이라고 팔리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름이 붙어 있죠. 세라믹 땡땡땡, 세라믹 뭐뭐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성 세라믹 막 많습니다. 저희 아우터하임에서 사용하는 세라믹 오리지널은 세라믹의 우레탄과 베이스, 우레탄과 고무가 들어가 있어요. 세라믹 베이스에 우레탄과 고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공을 하고 나면은 시공한 면이 이렇게 찰져요. 찰져요. 너무 찰져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우레탄과 고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탄성이 있다는 거고, 흡착력이 굉장히 높여놨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시공했을 때 방음하고 방진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해놨는데, 실제로 방음하고 방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방음이 됩니다라고 광고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광고라든지 과대광고는 조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